백투백 아니고요. 양 선수를 맞은 선수나 하여튼 뭐 그냥 계속 같은 선수를 기대붙겠네요. 네, 그렇지. 이기고 올라가면 김태경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박지호 선수 대 김태경 선수의 경기도 보고 싶고 이재호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경기도 보고 싶고 누가 이기든 아주 흥미있는 매치가 네, 바로 또 16강에서 펼쳐집니다. 네, 가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재호 선수의 지점입니다. 신백두대간의 아래쪽이에요. 아, 그리고 같은 팀인 박지호 선수 이곳입니다. 한시 프로토스. 이재호 선수가 데뷔 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분위기가 아주 안 좋거든요. 프로토스전도 4연패를 하면서 이 선수가 김태경 선수와의 뭐 개인전에서 패배 그리고 같은 팀원들에게 좀 지면서 그때부터 좀 슬럼프를 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후 최근 10경기도 3승 7패로 아주 조금 극심한 슬럼프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그 연보성과 거의 뭐 쌍두마차 이룰 만큼 강력한 그 테러라인을 구사했던 MC 개미로인데 이재호가 주춤한 건 좀 아쉬워요. 네,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최근에 좀 잘 해주지 못하면서 스스로 좀 슬럼프를 지금 겪고 있는데 예, 그래도 이재호 선수가 이런 WCG 이런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실력과 그리고 감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어요. 네. 아이고 무섭네요. 네. 아 그렇죠. 어, 잘 어울리네요. 아 같은 분이 만드셨나봐요. 네, A 버전, B 버전, 박지호 버전, 이재호 버전. 아 네. 그런데 박지호 선수는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네. 아, 박지호 선수의 팬분이 두 개 다 만드셨나봐요. 네, 혹시 이재호 선수의 안티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아니라네요. 아, 그렇죠. 이 현장에서 팬분, 예, 만드신 분들과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온게임이라니 오픈 스튜디오. 네, 그렇죠. 또 맛이에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예, 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대화가 좀 들리고요. 네. 아,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주중 주말 할 거 없이 WCG 관련해서 계속 방송이 되거든요. 네. 근데 오후에 12시 오시면 돼요 이곳으로. 네 그렇죠. 내일도 경기가 열리고요. 8월 19일까지 예, 한국에서 선발 대표를 뽑기 위해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예, 봐줬으면 좋겠네요. 네. 박지호 갈 공명이죠. 오 예 그래 정말 그 닉네임만큼이라도 이렇게 빠르게 지금 멀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호 선수는 입고 맞고 투배럭 평소답지 않게 초반에 투배럭으로 그냥 이거 끝내버리겠다는 네. 건데요. 그냥 덥석 안 받아 넥서스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재호가요. 그렇죠. 지금 빌드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난한 빌드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가 있는 정말 이재호 선수가 일단 이번 경기에서 투배럭으로 치즈러시를 한번 딱 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앞서 경기 전 채팅은 상관없으니까 선수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지호 형 좀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로 투배력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미안해 형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그런 말에 약해져서 경기를 좀 살살하니 박지호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네. 양 선수들의 1경기의 경기가 또 상당히 좀 중요하겠고요. 파담하네요. 네. 뭔가 심리적인 어떤 그 네, 아무래도 미네랄을 두 개를 파다가 한 개가 넘어가서 네, 몰래 좀 정찰을 가려고 했었는데 안 넘어가지니까 그냥 에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그냥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정찰을 먹어 변형 모은 다음에 그냥 뭐 아니면 도로 달릴 것인지 투배라 가는데 이렇게 말이 한 개라도 잡히면 큰일이에요. 네. 더욱이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마린이 질럿보다 작은 유닛이기 때문에 네, 질럿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질럿까지 이제 출전을 하고 아래쪽으로 작전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빌드상 이게 포지를 짓지 않게 되면 한 번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상대에 누가 투배럭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지를 짓고 패널을 찍겠습니까? 네, 팀끼리. 네. 그런데 지금 이재호 1경기부터 이런 투배럭으로 경기 잡으면 기선제압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타이밍이 좀 오나요? 승리를 예감하는 정찰이죠. 이제 나가면서 네. SCV는
한 10개 정도는 지금 달려나가야죠. 네, 이것도 같이 나가죠. 이건 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두 번 돌아올 것도 없어요. 승리를 거의 확신하는 SCV가 지금, 예,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한방 가서 그냥 앞마당 본지까지 다 밀어버려야 돼요. 지지 나와야 됩니다. 포지도 없고 앞마당에 파일런조차 건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드라곤 한 개가 나와봤자 이게 뭘 하겠습니까? 그럼요. 이거 위기인데요, 아주. 자, 그러면 그렇다고 뭐 유리한 위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아, 베스비가 가드라면서 들어가죠. 캐논도 듣고 앞마당은 버리고 본진에서 막아야 되겠는데요. 네. 아, 본진까지 바로 입성이니까 볼 것도 없이. 그렇지, 가야지. 그냥 벙커 한 개만 딱 깔끔하게. 네. 게이트웨이 위에 벙커 하나만 딱 하나만 지어줘도 지금 됩니다. 아, 화끈한 MBC 게이머 선수들이에요. 같은 팀과 근데 프로브의 움직임 좋아요. 프로브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파이어벳 나왔어요. 아, 그렇지만 파이어벳 마린맨 그리고. 네. 이쿤이라고 볼 수 없는 SCV의 이런 힘까지 많이 살아남았어요. 뒤에 또 더 와요. 막지호 선수의 이 경기 이거 허무하게 패배하겠는데요. 네, MBC 게이머 선수들 바로 이게 또 네. 승부사예요. 최재 네. 전혀 이재호인데 설마 이런 거 하겠어. 예,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재호야. 잘 알았다. 사실 아무리 뭐 친한 선후배라 하더라도 경기는 화끈하게 그냥 이길 때는 이기는 게 또 선배에 대한 예우예요. 최선을 다하는 네. 것이. 야, 또 흐뭇하게 미소를 지어준 이재호 선수. 그렇죠. 항상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이재호 선수 전혀 같은 팀원조차 조금도 예상하지 못한 빌드로 아주 가뿐하게 이 경기를 쳐봤습니다. 네. 아, 중간부터 진짜 두 배로 한방 러시. 박주 선수에 대해서 일단 빌드 가입하면 싸우면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전을 그냥 무난하게 갈 것이다 라고 좀 안일하게 판단을 내린 게 지금 페인이 됐고, 네, 그래도 좀 프로브 정찰을 좀 빨리 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상대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더블엣지 2007 한국 대표 선발전 스타크래프트 본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같은 팀이어도 뭐 선후배여도 신영지여도 상관없습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예요.